아직 휴가철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휴가 때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아마 조금씩은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휴가철 모 회사의 박 대리도 자기 나름대로 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팀장님이 먼저 휴가 계획을 모아달라고 했고 또 팀장과 날짜가 겹치지 않아서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유럽행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박 대리는 인터넷을 뒤지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서 7박 8일간의 유럽 여행 계획을 아주 알차게 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휴가를 갈 생각에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즐거운 나날을 꿈꾸던 박 대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필이면 9월까지 완료해야 할 대형 프로젝트가 그박 대리 부서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달 동안은 꼼짝없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박 대리는 휴가를 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의 3년 선배인 김모 과장이 휴가를 반납했다는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박 대리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휴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박 대리와 같이 많은 현대인들은 바쁘고 또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만큼만이라도 마음껏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가를 가고 쉼을 얻는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휴가를 갔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휴가가 끝나고 돌아가면 업무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힘든 농사일과 중노동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심상을 빌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 수고하고라는 말은 지치다, 수고하다, 애쓰다의 의미로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노동의 결과 지치고 피로해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정당한 노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한 거룩한 수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절에서는 피로하고 지치고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앞구절과 문맥이나 정황으로 살펴보면, 율법의 무거운 짐과 심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피로한 상태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짐진 자들아로 번역된 말은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어진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지운 죄의 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의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잔해진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노출된 사람들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또한 점점 복잡하고 환락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윤리와 죄의 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 근본적인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부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실존적 상태를 직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라는 단어는 문법상 강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27절의 내용과 관련해 생각해 볼때이 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한 넓은 사랑과
모든 인간은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구원과 안식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평화와 안식까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본 구절은 내가 라는 말이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지치고 고난 죄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가운데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따로 떨어져 활동할 수 없듯이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되면 본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봉사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께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교회 설립 42주년 감사 부흥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경향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이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여기저기 예쁜 꽃도 피어서 나들이 가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의도를 잠깐 지나갔는데 여의도 쪽을 바라보니까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 밑을 거닐며 산책하는 사람도 몇 명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 아니면 여의도 벚꽃은 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 중심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성도라면 당연히 이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더 힘써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흥의 집회 한 번 참석한 것으로 됐다 하고 산으로 들로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흥의 3일 동안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데 오히려 몸도 힘들고 마음까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몸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에 또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봉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면서 마음까지 힘든 분이 계시다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그 마음은 아직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까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몸과 마음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앞에 28절에서는 오라고 하는 초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본절에서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상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멍에란 것은 문자적으로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말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목주위를 꽉 조였으므로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구역이나 괴로움을 주는 부담거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 군인들은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이 멍에에 씌워서 압송시켰는데 이 모습으로 인해 멍에는 노예와 같은 예속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대 문학에서 이 멍에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교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변개하거나 추가하여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 하늘의 멍에, 계명의 멍에 등 많은 멍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무겁고도 많은 멍에를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멍에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겁고도 힘든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예수의 멍에를 지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멍에는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멍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가벼웠습니다. 예수의 멍에는 그의 계명 곧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10장에서 나타난 천국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죄의 중에서 벗어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우게 되면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져야 했고 그 멍에 때문에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교훈과 대조적으로 진정한 가르침은 안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의 변화를 유발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29절 앞부분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헬라 철학적 개념 하에서는 그 신체의 중심적인 기관이나 감정과 사고의 중심지 또는 식물이나 나무의 핵심과 같은 중심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그 개념은 이보다 다양하고 심오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의 마음, 즉 카르디아의 개념은 히브리적 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의미는 첫째로 가슴 또는 신체 활력의 중심지, 둘째로 기쁨, 사랑, 고통, 용기와 같은 감정들과 욕망 그리고 열정의 중심지, 셋째로 여러 이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 넷째로 의도하고 계획하는 의지의 중심지, 다섯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 심성의 중심지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본 구절의 마음은 전 인격적 성향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격 자체의 유순함이나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 의탁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온화함과 관대함,
그리고 친절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주어 그들을 섬기는 데서 발생되는 모습입니다. 즉 이 모습은 굴종이나 굴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효의 의미를 반영하여 본문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진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가혹하고 엄한 노역 감독원의 모습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밝히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2년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구약시대부터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된 겸손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셨으나 동시에 종이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왜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30절에 예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짐은 배에 싣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데 이 짐은 율법사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무거운 종교적, 의식적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 역시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한 무거운 율법적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방도를 지키고 가르쳐온 613가지의 교훈이나 교칙과는 달리 주님 자신의 가르침의 핵심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주님의 구속적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이지 산상수훈 등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본래적이고 심층적인 해석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까지 요구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세세한 규칙들, 예컨대 613가지의 율법조항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산물이므로 이 핵심을 담고 있는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쉽고 가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정서상 이것이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업적을 쌓거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며칠 밤새 일해보기도 하고 더 많이 걷고 뛰어야 합니다. 하물며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다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보상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착한 일을 얼마만큼이나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바쳐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많은 것을 바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 멍에를 메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도 지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열심히 싸우시다가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왜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신병교육대에 갔는데 부대 안에 예배당 건물이 크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갈 것을 기대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일 저희 담당 조교는 우리들을 데리고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삽을 들리고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드디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군중병으로 활동할 때에도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때 그때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참된 안식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멍에를 메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주시려면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해야 하지 왜 예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더 무겁고 힘든 멍에를 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평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16, 17, 18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